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브라운 아이드 같습니다. 롤러코스터의 진우 선배님께서 써주신 곡인데요. 이민수 작곡가님이랑 같이 공동 작업을 하신 곡이에요. 그래서 일렉트로닉에 가까운 곡이고요. 트랜스 하우스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오토튠 보코더가 걸린 보컬이 굉장히 인상적인 곡이고요. 듣다 보시면 여러분들 그 강하고 매력적이고 중독적인 사운드에 여러분들 모두 매료되실 겁니다. 네. 아브라카다브라 살짝 보여드릴까요? 어떤 곡인지? Ring ring 너를 내게 가져다줘 뭐라도 난 하겠어 더한 것도 하겠어 Ring ring 돈은 나의 판타지에 모든 걸 걸겠어 널 내가 갖겠어 내 안무의 포인트는 도도하고 시크한 요염함에서 나오는 그런 춤이 되겠고요. 저희 그 사비 안무에 맞춰서 굉장히 그 골반을 움직이면서 추는 어떻게 보면 좀 섹시할 수도 있는 춤인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저희의 그 영상을 보시면 한 번쯤은 나도 따라해보고 싶다 이런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춤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누구나 보면은 한 번에 딱 익을 수 있는 그런 간단한 춤인데요. 정말 잘 나와서 저희도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일단 음악적으로는요, 되게 저희가 1, 2집 때 많이 그런 것들 그리워하시는 팬분들을 위해서요, 정말 음악적이고 되게 저희 보컬을 매력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음악들을 많이 채워줬고요. 그리고 좀 사운드 위주로 많이 치중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들어보시면 비트감도 그렇고 굉장히 좀 새로운 음악을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비주얼적으로는. 네, 그 비주얼적으로는 아무래도 저희가 러브나 어쩌다 이런 오아시스 이런 곡들은 좀 샤방샤방하고 좀 귀여운 컨셉으로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노래의 가사말도 약간 야릇야릇한 널 향한 약간 좀 달콤한 그런 고백하는 그런 사랑 노래였는데 이번 아브라카다브라는 좀 어떤 한 남자 때문에 되게 여리여리 착했던 여자가 변해버린 거예요. 되게 독하게. 그래서 약간 그런 가사를 또 표현하려면 저희가 너무 귀엽게 입고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가사에 맞게 또 저희가 또 이미지 변신을 그렇게 크게 시도한 적이 없었거든요. 이번에는 좀 그 전에 없었던 이미지들을 각자 많이 뽑아냈어요. 뭐 미련이 같은 경우는 좀 중성적인 부분이 있었다면 이번에는 약간 좀 여성스러우면서 약간 도도한 그런 좀 섹시한 이미지도 나고 재하 언니도 여태껏 되게 청순하고 그런 이미지였었는데 이번에는 되게 섹시하게 변한 것 같아요. 나르샤 언니도 그렇고 저도 이번에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중성적인 이미지로 변신을 했습니다. 아 사실요 저희가 카라 친구들하고 또 친해요. 몇 분하고 친하기도 하고 심지어 같은 연습실에서 요즘에 계속 같이 연습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카라 친구들도 연습하고 저희 한 번 하고 카라 친구들 연습하고 하면 서로 각자 계속 보는데요. 글쎄요, 지금 이렇게 두
두 팀이 같은 연습실을 쓰다 보니까 왠지 같은 소속사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라이벌이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저희는 왠지 되게 그런 기분이 안 들어요. 그냥 되게 너무 귀여운 동생들이고 네, 라이벌한 것 같아요. 달라진 이유는요, 저희가 처음에 데뷔 앨범을 내고 나서 그다음에 홀더라인이라는 곡으로 잠시 활동을 했었는데요. 그 곡은 사실 저희 곡은 아니었고 저희 회사의 네, 윤일상 작곡가님과 그리고 조피디 선배님의 이렇게 프로젝트 앨범이었어요. 그 앨범에 수록된 곡이었는데 그 곡으로 잠시 활동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의외로 사랑을 해주시더라고요. 저희 데뷔 곡보다 더. 그래서 그 곡으로 많이 알려지게 됐고 또 저희는 맨 처음 솔직히 그 노래를 받았을 때 이 노래는 절대 우리가 못 부를 것이다, 못 소화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의외로 어울리더라고요. 많은 분들께서 좋아해 주시고서 아 우리한테 이런 매력도 있구나 하고 처음 깨달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시니까 또 미니 앨범이고 With Love는 정규 앨범이 아닌 미니 앨범이고 그래서 좀 색다른 모습도 보여드릴 겸 해서 그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희 아브라카다브라가 공개되고 나서 또 많은 팬분들이 사실 이 장르에 대해서 조금 낯설게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물론 있으세요. 근데 저희는 뭐 음악 스타일이 자주 변하잖아요. 그 변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다른 기존에 있던 가수분들은 프로듀서분이 한 분이 계속 그 음악을 1집, 2집, 3집을 하시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떤 음악 장르가 하고 싶은 장르가 있다면 그 장르 쪽에서 가장 잘하시는 작곡가분을 찾아가서 곡을 받고 또 그렇게 작곡가분이 매번 바뀌세요. 뭐 용감한 형제 작곡가분도 그랬고 이민수 작곡가님, 윤일삼 작곡가님, 이번에는 롤러코스터 진우 선배님 다음 앨범은 또 어떤 장르가 될지는 저희도 아직 모르니까 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되게 자연스럽게 좀 뭐라고 해야지 음악에 대해 좀 편식하지 않고 잘 받아들여 주셨으면 네. 좋겠어요. 네. 저희는 앞으로도 또 계속 여러 음악을 할 거거든요. 지금 이 곡으로 나왔다고 해서 다음 앨범도 또 이런 스타일의 곡으로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저희는 여러 장르에 관심이 많고 많은 도전을 할 거고요. 네, 여러분들도 열린 마음으로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버레스팅 분들은 저희가 데뷔 거의 초때부터 지금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는 정말 저희의 그 원조 팬분들이시잖아요. 학생들이라서 아마 공부하는 시간도 힘들 텐데 항상 저희의 음악을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항상 저희 팀을 응원해 주시고 정말 저희가 표현은 잘 못하지만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도 저희 3집 나왔으니까 또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지금까지 주신 사랑만큼 더 큰 사랑 주시면 저희도 더 열심히 활동할게요. 네, 3집 활동 열심히 할 거고요. 그리고 후속곡 활동도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올해에는 처음으로 해외 프로모션도 저희가 할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이나 중국 쪽에 예,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 응원 많이 해주세요. 더스타 가족 여러분 일단 저희를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3집 활동으로 더 멋진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더스타 화이팅! 짠!